자, 고지혈증의 세 가지 수치, LDL, HDL, 중성지방. 요거를 하나씩 교정하는 방법, 즉, 중성지방 낮추는 방법, HDL 올리는 방법, LDL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연재를 차례대로 할 건데,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자, 비계, 우리 몸의 비계에 해당하는 중성지방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데까지 싹댕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이상치질혈증이라는 이런 복잡한 이름으로 고지혈증 수치를 받게 돼요. 여기에 수치가 무려 4가지나 있는데 여기서 총 콜레스테롤은 볼 필요가 없고요. 요 남은 3가지 중에 물론 점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요두 번째에 해당하는 중성지방을 알아볼 거예요. 중성지방은 비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50 미만이 정상이고 이분은 지금 127이니까 완전히 정상을 할수 있죠. 그리고 150은 넘지만 200이 안 되는 사람은 경계에 있다, 전 단계다, 내지는 중성지방이 높은 끼가 있다, 그 정도로 설명하고요. 200이 넘으면 완전히 중성지방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0이 넘는 사람을 고중성지방 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200, 210, 22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막 100씩 뛰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1000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이 넘는 사람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중성지방 500이 넘으면 피가 뿌옇게 기름이 둥둥 뜨고 막걸리처럼 탁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500이 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앞에 설명드렸듯이 비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자가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뱃살에 비계를 저장하면서 사냥에 실패했을 때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용도로 중성지방을 쓰게 되고요. 휴대폰으로 치면은 배터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곰이 겨울잠을 잔다든지 철새가 먹지 않고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 것도 몸에 중성지방을 축적해서 그 에너지를 쓰면서 날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이나 씨앗처럼 영양분의 흡수 없이 성체로 자라야 되는 이런 것들도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써서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도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은 위를 3분의 2 정도 절제를 하고 그리고 수술하는 전후로 해서 굉장히 못 먹기 때문에 살이 뭐 1, 20kg 정도 평균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암 수술 전에 비만했던 사람, 비계가 많고 중성지방이 많은 사람이 이 10kg 빠지 거를 더 쉽게 견뎌서 위암 수술을 하고 경과를 봤을 때 생존율이 더 높았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굳이 현대인들은 사실 중성지방이 많은 게 오늘 주제처럼 사실은 빼야 되는 불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위암 수술을 하는 분들에게서는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몸의 지질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이두 개로 크게 양대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양대축이라고 하기에는 중성지방이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간의 한 개인의 몸 안에는 보통 1만 g에서 12,000g의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140g 밖에 안 돼요. 그마저도 대부분 세포막이 있고요. 오늘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우리 몸 지질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이 중성지방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당대사를 보면 굉장히 이런 복잡한 처음에 수익이 나서 그게 정부가 가게에 쓰다가 남은 것은 은행 기업 금고로 저장이 되고 다시 수익이 줄면은 은행 기업 금고에서 꺼내서 정부가 가게로 나눠주는 게 현금이 유통되는 우리 몸의 당대사의 원리가 되겠는데 중성지방은 훨씬 간단해요. 수익이 나서 쓸수 있는 건 일단 가게와 기업에서 쓰고요. 잉여 수익은 모조리 금고에 저장이 됐다가 금고에서 금이 흘러나오는 그 자체가 피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었을 때 그게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냐면 밥은 처음에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돼서 가게에서 에너지로 쓰고요. 일부는 간에 은행에 수표로 저장이 되고 남은 에너지는 금고에 뱃살에 금으로 뱃살로 저장이 되는 게 당대사에 올리고 지방을 먹어도 사실 똑같아요. 장기들이 에너지로 쓰고 간에 들어가서 일부 콜레스테롤이 또 콜레스테롤 필요한 세포에 쓰이고 일부 중성지방은 장기에서 또 에너지로 쓰고 남은 중성지방 역시 금고에 뱃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피하지방이 차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완벽한 금고라고 할수 있는 이런 내장지방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장지방이 차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간에도 차게 돼요. 이게 지방간이 되겠고 간에서 차다 못해 더 심하면 혈관에 흘러나오는 고중성지방 혈증이 되겠고 거기서 더 계속 잉여 지방산이 흘러나오게 되면 각 세포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도 오게 됩니다. 그런 순서로 보통 진행이 되고 우리가 지방이 안 쌓이는 데가 없어요. 근육에도 쌓여서 소위 말하는 마블링이 생기게 되고 더 심하면 심장에도 쌓여요. 예,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주로 탄수화물 먹어 생기는 이 빨간 경로와 주로 지방을 먹어 생기는 이 파란 경로가 있다고 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 아니니까 요거 빼면은 지방과 탄수화물 먹은 게둘다 똑같은 경로로 뱃살로 금고로 금이 저장이 되고, 이 뱃살이 일으키는 모든 병을 총칭하는 게 대사증후군이에요.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구멸도 콜레스테롤 HDL이 내려가고 당뇨가 생기는 이세 가지를 주로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배에 쌓여 있는 게 어차피 중성지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뱃살 이꼴 중성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배에 쌓여 있는 것도 중성지방이고, 우리가 피검사에서 나오는 것도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뱃살과 피에 나오는 중성지방 같은 겁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은 사람이 피검사를 해보면 중성지방이 나온다.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중성지방 자체가 비계고, 비계에 있는 게 중성지방이고, 그게 그냥 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검사를 해보니까 중성지방이 높더라. 내가 내장지방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장지방이 많아도 아직까지 피 속에는 중성지방이 덜 흘러나온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피 속에 중성지방이 높은 걸로 측정이 됐다. 그런 사람은 뭐 거의 99% 뱃살이 많다, 내장지방이 많다, 배에 중성지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뱃살 이꼴 중성지방이. 그게 말 자체 같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배에 차 있는 것 자체가 그 성분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 배에 중성지방이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간에 중성지방이 찹니다. 그게 지방간이죠. 그 다음에 피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이 중성지방 내지는 지방산 내지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나쁜 물질들이 세포의 톨게이트를 고장내는 게 인슐린 저항성, 당뇨예요. 그래서 내장지방에서 최종적으로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중성지방은 누가 높을까요? 자, 남자가 뱃살이 많을까요? 여자가 뱃살이 많을까요? 자,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중성지방 혈증은 남자의 병입니다. 여자가 폐경기에 의해 조금씩 남자를 따라잡아서 70대에는 역전하기도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대 남자를 보면 40대 남성의 28%, 7분의 2, 7명 중에 평균적으로 2명은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이 높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40대 남성 7명이 있을 때, 여기서 평균적으로 2명은 중성지방이 높은 병, 고중성지방 혈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질적인 게한명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는 콜레스테롤 식사에 관계없이 이렇게 일정한 반면에 중성지방이 이렇게 식사에 따라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검진해서 금식하고 오세요 하는 게 피검사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당검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HDL, LDL은 사실 식사에 거의 관계가 없지만 중성지방은 굉장히 편차 크고, 그래서 내가 올바른 고지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검사를 하고 싶다면 최소 12시간 이상, 보통은 14시간 이상 금식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완전히 뭐 12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로 가서 피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험적으로는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았던 분들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오세요 해서 다시 피검사를 봐도 사실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도 중성지방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최소 12시간 이상 금식하고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성지방은 요 다섯 가지 지단백 안에서 요 노란 입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처음에 지방이 유미밀립의 형태로 들어와서 일부 중성지방을 근육이나 지방에 떨어뜨리고 잔여물이 간으로 들어가서 초점일이라는 지단백을 재합성한 다음에 다시 얘가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근육이나 에너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뱃살에 금고에 저장을 다시 해주고, 쫄쫄쫄 쪽쪽 중성지방을 다 내려놓고 들어간 게 바로 LDL 점일도라는 거. 여기서 중성지방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지방을 근육이나 지방에 내려주고 가는 게 끝이에요, 그냥. 자, 이런 중성지방도 심혈관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 중성지방이 많으면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 빈트럭의 대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LDL의 수치는 변동이 없지만, 이 중성지방이 많으면 LDL이 크기가 작아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Small dense LDL. 중성지방이 많은 게 자꾸 조민한 LDL을 만들어서 또 심혈관 위험을 높이는데 일부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이 중성지방을 싸고 있는 요 막에 있는 단백질, 요거를 RLPC 내지는 ApoB 단백이라고 하는데, 요런 컨테이너선의 배, 요 배가 또 심혈관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요세 가지 전부 요 중성지방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요거는 뭐 고밀도를 건드려서, 요거는 LDL을 건드려서, 요거는 중성지방을 싸는 배 몸통이 일으키는 거지, 중성지방 자체가 일으키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런 결과들로 인해서 약간이나마 심혈관 위험을 그래도 독립적으로 직접적으로 일으키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심혈관 위험을 일으키는 정도를 수백 편의 논문에서 메타 분석을 해보면 LDL이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을 일으키는 것은 독립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표가 되겠고, HDL이 낮을수록 역시 독립적으로 심혈관계의 위험을 높이지만 LDL이 높은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성염에 높은 것은 아주 미미하게 심혈관 위험을 그래도 독립적으로 올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혈관 위험은 저밀도가 높은 게 가장 위험하고, 고밀도가 낮은 게 그다음 위험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것도 일부 기여를 하지만 요 저밀도, 고밀도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해요. 자, 의사들이 중성지방 높은 거에 대해서 뭐 피브레이트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면 별로 기여하지도 않는 이런 중성지방을 이렇게 약을 써가면서까지 치료를 하는가? 자,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히 중성지방은 독립적으로 심혈관 위험이 있습니다. 자, 미미하고 안 미미하고를 떠나서 확실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이나 또 어떤 기준이 되면 약물 치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성지방이 그 자체로 극단적으로 높을 경우, 즉 500에서 1000 이상이 되면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요것도 굉장히 사망률이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1000이나 2000 이상이 되면, 즉 요런 식으로 피가 완전히 뿌옇게 변하면 망막지혈증이라고 해서 이 기름이 둥둥 뜬이 피들이 눈 혈관을 막아서 시력이 손상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중성지방이 높은 것, 이 자체가 당뇨의 원인인 건 아니지만 당뇨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신호. 자, 중성지방이 높다, 그 자체로도 뭐 췌장염이나 독립적인 심혈관 위험이 있지만, 일단 중성지방 높은 사람은 나중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중성지방 낮추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당뇨 예방하는 노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성지방 자체가 뭐 당뇨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신호로 인지하고, 우리가 당뇨는 정말 싫잖아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성지방 치료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콜레스테롤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해요. 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원인은 굉장히 복잡한데 비해서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은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전체 칼로리. 자, 비계가 중성지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먹는 사람이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체중인 사람이 올라가겠죠.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이 올라갈 거고요. 자, 요거 세개 사실 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자, 요거 세 개가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답니다. 그냥 많이 먹어서, 뭐 살이 많이 쪄서, 또는 말라도 내장지방이 많아서, 마른 비만이어서, 뭐 이게 90% 이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비만한데,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중성지방 평균도 훨씬 높고 고중성지방 혈증 환자 유병률도 훨씬 높아요. 자, 한국인이 비만한 서양인보다 중성지방이 더 높은 이유는, 첫 번째,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키 대비 몸무게만 보면 서양인이 훨씬 더 비만한 게 맞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까지 비만하진 않아도 팔다리는 가늘고 내장지방만 많은 마른 비만의 형태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중성지방을 높이는 게몸 전체가 비만한 것보다 내장지방 많은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만 있어도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이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유전자가 서양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체질적으로 한국인들은 중성지방이 높다고 봐야 돼요. 세 번째로 한국인은 밥 중심의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칼로리 대비 굉장히 탄수화물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것도 한국인에서 중성지방이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말이지만 굳이 꼽자면 요 내장지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실 요거에 곁다리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네 가지를 꼽자면, 운동량이 부족할수록 중성지방이 올라가고요.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는 단순당이나 과당을 많이 먹으면 특히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고, 또 지방 종류 중에서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종류를 또 많이 먹으면 특히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식이섬유나 전곡물 종류로 또 선택해서 먹으면 중성지방이 내려가고요. 또 지방 종류 중에서는 오메가3 위주로 많이 먹으면 또 중성지방이 내려가요. 이거는 이런 전곡물이나 오메가3를 추가로 더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전곡물을 먹고, 굳이 지방을 먹을 때 오메가3를 대체를 했을 때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술도 사실은 단순당 과당처럼 단순 칼로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중성지방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 총 탄수화물의 양은
분명히 중성지방 올리긴 하는데 이 애들보다는 조금 의미가 약합니다. 그리고 총 지방량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전체 칼로리 대비 단백질 비율은 오히려 높을수록 중성지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얘기한 거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주로 먹어 생기는 빨간 경로의 대사증후군, 지방을 주로 많이 먹어 생기는 파란 경로의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양대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방도 사실 많이 먹으면 아까 똑같이 잉여 에너지는 뱃살로 저장돼서 중성지방이 되고 탄수화물 똑같은데 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중성지방 혈증, 피에 중성지방이 많은 거는 탄수화물 많이 먹은 쪽이 좀더 영향이 있다고 해요. 자, 신기하죠? 중성지방인데 지방량보다는 탄수화물의 영향이 좀더 크다고 해요. 하지만 이 총탄수화물, 총지방량 이 부분은 중성지방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둘다 뱃살을 똑같이 늘리고 이 뱃살이 결국 중성지방을 올리게 되지만 이둘 중에서는 특히 탄수화물 많이 먹은 쪽이 중성지방을 더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채식이라는 게 지방량 극단적으로 작고 보통 전체 칼로리의 뭐80% 이상 탄수화물 구성되는 게 채식의 영양 구성의 비율인데 이렇게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높은 채식주의자들, 뭐 비건들 또는 뭐 스님들 이런 분들 보면 중성지방이 물론 이제 높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높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탄수화물 비율이 엄청 높은 이런 채식주의자들은 중성지방이 오르지 않는가? 자, 첫 번째로 채식이 보통 칼로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로 채식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세 번째로 이 같은 말이죠. 채식주의자들이 보통 전곡물, 뭐 현미밥이나 잡곡밥 위주로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콩을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게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채식주의자들도 중성지방이 높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채식을 해도 칼로리를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적게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중성지방이 뭔지, 어떤 사람이 오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 자, 어차피 오늘 주제는 중성지방 낮추는 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정답, 중성지방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018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나온 이상지질혈증 치료침 제4판을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나온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이죠. 자, 고중성지방혈증. 자, 에너지가 뭐냐면 칼로리예요. 칼로리를 1kg를 살을 빼면 중성지방이 이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150 이상이면 체중의 5%, 200 넘으면 5에서 10%를 감량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이 가이드라인에 전체적으로 보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컸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중성지방을 낮추는 거는 왠지 모르겠지만 탄수화물 쪽이 지방보다 효과가 커요. 자, 지방에 쭉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전체 지방량은 그렇게 중성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명백한 거는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면 중성지방이 떨어져요. 그리고 트랜스지방도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면 확실히 중성지방이 떨어집니다. 자, 식이섬유는 전체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전부 다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설탕, 과당을 포함한 단순당은 중성지방이 또 올라갔고요. 당뇨에 쓰이는 당지수, 당부하지수 요두 개는 관련성이 확실치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과당은 확실히 혈청 중성지방을 높였고요. 술도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중성지방을 높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의 5명 중에 1명이 중성지방 2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금주가 권장되고요. 자, 여기까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중성지방 낮추는 생활습관 교정을 전부 정리해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고중성지방 환자 시기에 칼로리 비율을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만들어 보면 백분율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150에서 199인 사람은 탄수화물 비중을 이 정도, 단백질을 이 정도, 지방을 이 정도 비율로 먹고, 200에서 499인 사람은 탄수화물 비중 이 정도, 단백질 비중 이 정도, 지방 비중 이 정도, 500 이상인 사람은 탄수화물 비중 많이 낮춰야 되죠. 이 정도, 단백질 비중 이 정도, 탄수화물 비중 이 정도예요. 자, 여기 탄수화물 안에서도 단순당의 비율은 150 이상일 때이 정도, 200 이상일 때이 정도, 500 이상일 때이 정도, 요렇게 낮춰야 되고, 지방의 비율은 언뜻 보면 요렇게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지방의 비율을 늘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화지방만 봤을 때는 단순당처럼 똑같이 중성지방이 높을수록 굉장히 비율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해서 백분율로 보면, 우리가 단백질이 점점 많이 먹어야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500 이상이면 단백질 비율을 굉장히 늘려야 되고 지방도 늘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150 이상일 때는 칼로리 제한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200이 넘으면 칼로리를 거의 10% 이상 제한하는 게 좋고 500이 넘으면 칼로리를 20% 가까이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백분율이 아니라 절대값을 한번 보면
자, 150 이상일 때는 이런 비율이었는데, 200 이상이면 이런 비율로 먹어야 되고, 이 전체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나머지 절대 값들도 전부 줄어들죠. 그리고 500 이상이면 20% 이상 줄여야 되니까 이런 비율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단백질 양은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불포화 지방 양도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순당 탄수화물 할거 없이 전부 다 급격하게 줄여야 되고, 포화 지방도 중성 지방이 높을수록 많이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중성 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의 양은 유지를 하고 포화 지방과 탄수화물 단순당의 비율은 많이 낮추는 게 오늘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동량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식이섬유도 굉장히 양을 늘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메가3도 어느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3는 알약으로 먹는 오메가3가 아니에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생선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란 뜻이에요. 자, 참고로 운동하는 방법은 당뇨 운동하기 영상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성지방은 애초에 역할 자체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고자 하는 휴대폰 배터리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대놓고 떨어집니다. 심지어 1회 운동만으로도 중성지방이 매우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50에서 199인 사람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생활습관 교정을 제일 먼저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200이 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LDL을 먼저 봐야 돼요. 좀 특이하죠? 중성지방이 200 넘으면 LDL을 봐라. 무슨 말이냐면, 스타틴을 쓸 적응증이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을 쓰면 또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499인 사람은 물론 생활습관 교정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200이 넘는 순간 LDL을 딱 보고, 스타틴 기준이 안 되는지를 봐서 기준이 되면 스타틴을 쓰는 게이 사람의 심혈관 위험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타틴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칼로리를 줄이고 살을 빼고 운동량을 늘리고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이런 생활습관 교정은 150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0 이상이다. 자, 500 이상이면 아까 말한 대로 췌장염 같은 게올수 있기 때문에 즉시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약물 치료는 스타틴이 아니고 중성지방 그 자체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제일 먼저 쓰라는 거예요. 자, 그 약이 뭐냐면 바로 피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500이 넘을 때 다른 금기사항이 없다면 피브레이트를 먼저 쓰고 또 적응증이 된다면 오메가3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중성지방 높은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은 이게 다예요. 요 한정만 보고 중성지방 치료를 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50 이상이면 생활습관 교정하고, 200 이상이면 스타틴 쓸지 고려하고, 500 이상이면 피브레이트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150이든, 200이든, 500이든, 살을 빼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생활습관 교정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150이면 아무 약 없이 그냥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한번 볼수 있는 거고, 200이 넘으면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서, 또 LDL 봐서 스타틴 쓸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500이 넘으면 역시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서, 피브레이트도 쓰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중성지방이 150이 넘기만 하면 무조건 살 빼고 운동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성지방에 대해서 낮추는 법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봤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성지방 떨어뜨린 방법은 뭐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단순당, 포화지방 제한, 식이섬유, 오메가3 섭취, 금주하는 게 최종 결론이 되겠고, 여기서 체중 감량하면 대략 1kg 뺄 때마다 중성지방이 8씩 떨어진다고 하고요. 유산소 운동은 전체 중성지방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떨어진다 하고요. 금주는 사람마다 굉장히 반응이 다양한데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 분에 한해서는 최대 80%까지 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게 이게 다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내가 한 만큼 떨어집니다. 자,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뭐 유전적으로 중성지방이 높거나, 뭐 무슨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무조건 생활습관 교정하면 쫙쫙 떨어집니다. 사실 여기서 뭐 우리가 500 이상인 분들도 췌장염이 걱정되니까 피브레이트를 쓰기는 써야겠지만, 사실은 뭐 약을 안 쓰고 우리가 체중 감량을 정말 열심히 하고, 운동, 뭐 식습관 교정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천에 가까웠던 사람조차도 한달딱 열심히 하면 150까지 쫙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중성지방이야말로 약에 의존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이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LDL 콜레스테롤처럼 아무리 생활습관 교정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정말 하다가 좌절을 맛보는 그런 병들도 많고, 사실은 당뇨도 뭐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진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이런 걸 해도 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중성지방은 그나마 사실은 뭐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오늘도 세균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